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팀웍스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변하진입니다. 오늘 저희는 팀웍스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팀웍스를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웍스는 터미널 멀티플렉서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터미널을 여러 화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화면에서 독립적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팀웍스는 개발자들의 필수 소프트웨어로 사용될 만큼 터미널 내에서 작업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팀웍스를 사용하기 이전에 간단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기존 방법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소스코드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GC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한후 .out 파일을 실행하여 소스코드 실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헬로 월드가 아닌 헬로 팀웍스를 출력하도록 소스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팀웍스.c 파일에 들어가 헬로 팀웍스로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GCC로 컴파일한 후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껏 진행해왔던 개발 방식입니다. 소스코드를 수정을 해야 할때 VI 에디터를 켜고 수정을 하고 저장하고 GC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한후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실행 결과를 보는 방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소스코드가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실행 결과가 오래 걸리는 소스코드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꽤큰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여러 개의 터미널을 두고 해당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터미널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위쪽 터미널은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터미널. 왼쪽의 터미널은 소스코드를 컴파일하는 터미널, 오른쪽 터미널은 소스코드를 실행하는 터미널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헬로 월드를 다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W를 입력하여 저장을 한 뒤,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작업을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 이전보다 훨씬 작업이 분할되어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과정도 필요 없고 시간도 꽤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을 켜고 크기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팀웍스이고요. 이제부터 팀웍스를 직접 실행해 보며 어떻게 소스코드 실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웍스 설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macOS에서 해당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류를 통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OS에 따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팀웍스가 깔려있는 관계로 리무브를 시켜주고 팀웍스를 설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팀웍스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웍스 구조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세션, 윈도우, 페인 이렇게 세 가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윈도우의 경우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터미널 화면 창을 의미하고 그 창을 여러 개로 나눌 때 각각의 창을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팀웍스 세션은 팀웍스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 여러 팀웍스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세션에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팀웍스 단축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팀웍스 단축키는 프리픽스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픽스는 컨트롤 B를 의미하고 컨트롤 B를 누른 후에 특정 키를 입력하여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마치 저희가 VI 에디터에서 ESC를 누른 후 단축키를 누를 수 있듯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세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션을 생성해 보고 세션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생성을 하는 명령어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고 생성하는 방법과 이름을 지정하여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팀웍스를 입력해 주시면 새 세션이 열리고 화면 하단에 현재 세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상태 표시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맨 앞 대괄호 내에 있는 값이 세션의 이름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고 세션을 생성하는 경우 숫자로 지정되어 세션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여러 클라이언트가 이 세션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무의미한 값으로 세션을 지정을 해주면 작업을 분할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션의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B, D를 눌러 나가 주신 다음 TMUX New 저희는 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뒤에 붙여주시고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랩이라는 세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성된 세션 내에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Ctrl B, 달러를 입력하시면 리네임 세션이라고 저희가 다시 이름을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FOSS라고 이름을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면 FOSS라고 이름이 재정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Ctrl B, D를 눌러 나가 주신 다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 생성했던 0이라는 세션과 방금 수정했던 FOSS라는 세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세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라고 생성을 한 후 이 세션에서 일반 셀로 돌아가는 과정을 디태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입력을 했듯이 Ctrl B, D를 입력해 주시면 디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디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태치를 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일반 셀에서 다시 세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어태치라고 합니다. ls를 입력해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세션 목록을 확인하고 팀웍스 어태치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 세션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FOSS 세션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팀웍스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디태치를 하더라도 세션에 남아있는 프로세스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어태치를 하여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라는
문자를 계속 출력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었고요. GC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헬로를 계속해서 출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D를 눌러 나갈 경우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해당 헬로는 계속 출력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어태치를 하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헬로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팀웍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단을 해주시고 현재 세션을 생성하고 리스트를 확인하고 어태치한 후 세션의 이름을 변경하고 중단하는 것까지 단축키를 입력해 보며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세션은 세션 내 모든 윈도우가 제거되었을 때 종료되는데요. 팀웍스 킬 세션이라는 특정 명령어를 통해서 세션을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션에서 1번 셀로 돌아간 후에 팀웍스 킬 세션. 저는 new라는 세션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생성해 두었던 new라는 세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고요. 세션에 대한 실습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페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기 전 명령어를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은 이러한 단축키들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웍스 어태치 저희가 아까 생성해 주었던 포스 세션에 들어간 후, 이 화면을 수평으로 한번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으로 나누는 방법은 컨트롤 B,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 큰따옴표.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페인을 수평 분할과 수직 분할을 했기 때문에 페인끼리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 화살표를 입력해 주어 이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페인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B,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kill pain이라는 확인 메시지가 뜨고 Y를 눌러 삭제를 할수 있고요. 또는 Ctrl D를 눌러 그냥 확인 메시지 없이 삭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페인을 Ctrl D를 눌러 삭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퍼센트 큰따옴표 해서 페인을 생성해 보고 이제 이 페인을 소스 코드를 수정할 페인이기 때문에 좀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하면 Ctrl B,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줌을 할수 있고 다시 한번 Z를 눌러주시면 줌 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줌까지는 과하고 살짝만 늘리고 싶다 하실 때 Ctrl B, 땡땡을 눌러주시고 명령어 모드에 진입을 하신 후에 Resize, 페인.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렇게 저희가 직접 수동으로 페인의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진행했던 것처럼 각각의 페인의 역할을 나누어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왼쪽에 있는 페이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페이인,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이는 이제 컴파일하는 페이인, 아래에 있는 페이는 실행하는 페이인으로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뭐 print if 하이 출력하고 W를 입력해서 저장을 하고 컨트롤 B 화살표.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컨트롤 B 화살표 실행을 합니다. 또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하이가 아니라 팀웍스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전에 터미널을 여러 개 실행시켜서 진행했던 실습은 터미널을 여러 개 실행시켜야 하고 또그 각각의 터미널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팀웍스 같은 경우 이렇게 실습을 진행해 보니 이전에 터미널을 여러 개 생성하고 또 크기를 조정하는 불편함이 없어서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페인의 레이아웃을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B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레이아웃을 전환하여 페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페인의 복사 붙여넣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은 각자 이제 독자적인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후에 마우스 설정에 의해서 좀더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우선은 이 방법을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rintf tmux 이 문을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B 여는 대괄호를 눌러주신 후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카피 모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란색 박스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카피 시작 지점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블락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후 컨트롤 W를 눌러주면 블락의 마무리를 짓는 것과 동시에 카피 모드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밑에 붙여넣기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B 눈을 눌러 현재 버퍼에 어떠한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엔터를 눌러 해당 구문을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 외에도 컨트롤 B 여는 대괄호 팀워크 컨트롤 B Q를 눌러서 복사 모드에서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방금 잘못 지정을 했을 경우 Q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뭐 컨트롤 B 여는 대괄호를 눌러주고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W 컨트롤 B를 눌러 입력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버퍼에 아까 저장을 했던 프린트 F 문과 방금 복사했던 팀웍스 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를 눌러주시면 해당 버퍼를 지울 수 있고요. P를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서 이 해당 구문을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팀웍스 백엔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컨트롤 B 닫는 대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팀웍스를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이제 페인에 대한 간단한 실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윈도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다음과 같은 단축키를 통해 윈도우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우선 윈도우 생성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B, C를 눌러 새로운 윈도우를 열었습니다. 이 밑에 상태 표시줄을 보면 이렇게 0, 1, 두 가지의 윈도우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윈도우를 생성했고, 또 윈도우를 생성했고. 이렇게 윈도우는 0, 1, 2, 3 이렇게 인덱스 번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윈도우도 이제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좀더 작업을 분할하기에 쉽겠죠? 그래서 윈도우의 이름도 바꿔줄 수 있는데, 바꿔주는 단축키는 Ctrl B, 쉼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네임 윈도우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제가 윈도우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끼리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Ctrl B, 이동을 원하는 인덱스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번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0. 한번 두 번째 윈도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B, E. 이렇게 Ctrl B 플러스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해당 인덱스의 윈도우로 이동을 할수 있고, 그 외에 Ctrl B, N, Ctrl B, N, Ctrl B, N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음 윈도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윈도우로 넘어갈 수 있고, Ctrl B, P를 누르시면 이전 윈도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좀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윈도우에는 1이라는 것을 써놓고, 두 번째 윈도우는 2, 세 번째 윈도우는 3이라고 써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Ctrl B, P를 누르시면 이전 윈도우로 이동을 하고, Ctrl B, N을 누르시면 다음 윈도우, 3 윈도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의 종료는 윈도우 내 모든 페인의 제거 시 종료되는데요. 현재 이 윈도우의 페인은 하나이므로 이 페인을 없애주면 해당 윈도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윈도우에 있고, Ctrl B, X를 눌러 해당 페인을 삭제해주면 이 상태 표시줄에 세 번째 윈도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윈도우 또한 Ctrl B, X를 눌러 페인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제거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이 세션의 윈도우를 제거해서 세션이 종료되는지 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B, X, Y. 그리고 0번째 윈도우에서는 그냥 Ctrl D를 눌러서 확인 없이 그냥 페인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D, Ctrl D, Ctrl D, Ctrl D. 그러면 이렇게 포스 세션이 나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tmux ls를 통해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지금까지 세션과 페인, 윈도우에 대해 간단한 단축키를 입력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좀더 팀웍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팀웍스 설정을 저장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팀웍스 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팀웍스 컨피그 파일을 생성해서 설정을 저장해야 하는데요. 팀웍스 컨피그 파일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니 저희가 직접 파일을 추가하고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우스 설정만 해놓았는데요.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tmux.conf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없애주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애주고 vi 에디터로 tmux.conf 파일을 실행해 준뒤 여기 나온 것처럼 마우스를 설정시켜 주는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주고 저장을 한뒤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tmux 소스 하고 이 tmux 컨피그 파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이제 저희가 tmux를 이용할 때 적용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tmux 소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한번 0번째 tmux에 진입하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우스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팀웍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함으로써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B 단다운표를 하면 이렇게 제가 방금 드래그 했던 이 팀웍스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트 메인을 드래그를 하나 하면 컨트롤 B 는을 확인해서 이렇게 인트 메인이 버퍼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클립보드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과 같은 작업도 이제 이 옵션을 설정해 줌으로써 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존 단축키와 충돌하여 몇몇의 팀웍스 단축키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기존 단축키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축키여서 해당 단축키를 비활성화 시켜주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만약 해당 단축키를 잘 사용한다 하시면 프리픽스를 변경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픽스를 변경하는 것은 이렇게 팀웍스 컨피그 파일에 프리픽스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C-A는 컨트롤 A가 프리픽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컨트롤 B가 아닌 컨트롤 E나 컨트롤 T 막 이렇게 다른 단축키와 혼동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팀웍스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실행하고 여러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보다 서버에 접속하였을 때이 서버가 끊기더라도 제가 실행 중인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와닿았습니다. 팀웍스의 주 쓰임새는 다음과 같은데요. 원격 서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연결 끊김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원격 서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로컬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는 저희가 실습에서 진행한 것처럼 하나의 터미널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간단한 소스코드로 이 실습을 진행해 보았는데, 보다 복잡한 소스코드의 경우나 아니면 계속해서 서버와의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서버가 갑작스럽게 끊기는 것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보호해 줄수 있고, 덕분에 저 또한 리눅스로 SSH 접속을 한 상태로 작업을 할때 접속이 끊어지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원하는 작업을 계속 실행할 수 있어서 과제를 진행할 때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터미널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시거나 팀웍스를 이용하실 때이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팀웍스에 대한 자료는 이 GitHub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웍스에 대해 간단한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